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빠른 복귀를 바라는 가수 황희옥님 소식입니다. 황희옥님이 아마 9월 중순이나 10월 초 정도에는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왜 조금씩 자꾸 늦어지냐고요, 교수님? 왜냐면은 사실은 공식 팬카페 지역 모임에 송강호 작곡가님이 초대가 되는데요. 황희옥 씨가 복귀된다면요, 송강호 작곡가님이 초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관심이 황희옥 씨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희옥님 지역 모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또 송강호 선생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8월은 넘어갈 것 같다는 거 9월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유튜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오해가 시작됐고 불씨가 시작돼갖고 MBC 실화 탐사대까지 나오고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 많은 팬들이 당신 벌금 6억 원 이상 내야 된다는데 내가 그 정도로 엮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최대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유튜버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자, 우리 황희옥님 복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공식 팬카페 광주 전남지역 19일날 송강호 선생님 작곡가를 초대합니다. 현재 비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MBM 불타는 트롯맨 출신 황희옥의 인기 여세가 무서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황희옥은 8월 11일 기준으로 리매치, 트롯스타 등 각종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이버 TV와 유튜브 조회수 등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희옥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서는 오는 8월 19일 토요일날 광주 전남지역 지역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임은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 모임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 9월 10일까지 우리 송강호 작곡가님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9월 10일 이후에 황희옥님이 복귀할 것 같다라는 거 한번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경기 남부지역에서 수원의 한 웨딩홀에서 진행하면서 황희옥이 열창한 안 볼 데 없을 때를 직접 작곡한 송강호 인기 작곡가와 함께 떼창을 부르면서 황희옥의 추억에 잠겼다. 현장에 참석한 팬들은 안 볼 데 없을 때 열창과 함께 황희옥의 빠른 복귀를 염원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황희옥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와 함께 송강호 TV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되어 팬들을 위한 비타민 영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 행사에 이어서 오는 8월 19일 토요일 광주 전남지역 모임에서도 수많은 황희옥 팬들이 모일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이날 행사에는 송강호 작곡가가 함께하며 황희옥에 대한 추억과 함께 황희옥이 열창한 안 볼 데 없을 때와 4곡 정도의 떼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수 황희옥 팬들은 8월 10일 오후 4시 55분을 기준으로 리매치 투표 1위, 트롯스타 1위를 차지하며 황희옥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매치 투표는 8월 10일 오후 4시 55분을 기준으로 황희옥은 리매치 투표 1위로 6,400만 표를 차지했으며 임영웅은 2위로 1,200만 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트롯스타에서도 8월 10일 오후 4시 55분을 기준으로 황희옥이 팬들의 응원을 받아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롯스타는 황희옥이 400만 표로 1위를, 손태진이 150만 표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어제 8월 9일 수요일 네이버 TV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3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황희옥에 대한 그리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편 황희옥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인 파라다이스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0일 오후 4시 55분을 기준으로 4만 1,580명을 넘어서면서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2 중에서 가장 큰 팬카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진우 유튜버, 이 모든 불씨를 당신이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두 개에서 세 개는 주작 영상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에 대한 영상은 주작 영상이 많으니까 그거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해봅시다. 한번 붙어봅시다. 이진호, 권영찬, 붙어보자!